취소 문의 전화가 진짜 수십 통, 수백 통이 왔어요. 안녕들 하십니까? 네, 저는 가이드이자 유튜버 마카오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마건의 아는 동생 지연이라고 합니다. 네, 이 친구는 예전에 제가 마카오에서 생활했을 때 업무차 한번 와가지고 촬영도 같이 했던 그런 친구인데 자, 소개 좀 살짝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여행 매거진 엘사에서 에디터로 근무를 했었고 퇴사 일주일 차 여행 에디터 문지연이라고 합니다. 와, 네, 여기 출연한 계기가 뭐죠? 계기는 뭐 딱히 없고요. 저는 백수가 된 김에 오빠랑 같이 좀 여행 업계 소식을 좀 재밌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. 저도 여행 업계고 이 친구도 여행 업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공통 사항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? 이렇게 저희가 여행 종사자분들에게 안부를 좀 묻고 싶은데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상황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저희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좋아하시잖아요.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3천만 여행 시대 하면서 해외여행을 엄청 많이 떠나고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올해 이 사태가 터지면서 완전히 그냥 뭐 황폐화가 됐잖아요 지금. 그래서 여행업계의 현황과 포스트 코리아 이후의 미래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포스트 코리아라고 그랬어. 포스트 코리아.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행업계는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질문 좀 해봐. 준비하고 있다면. 근데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지난달 평균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제일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제 지난달 수익을 말씀드리자면 어마어마하죠. 진짜 이런 액수를 벌어본 적이 없는데 이때까지. 바로 0원. 영원이에요, 영원. 진짜 이 사태가 발생하면서 1월 달에 여행업계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했던 거 아시죠? 그래서 제가 대만 분들을 가이드하고 있었는데 취소 문의 전화가 진짜 수십 통, 수백 통이 왔어요. 한국 못 가겠다, 너무 위험하다.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이미 실업자가 된 거예요. 왜냐면 우리는 손님이 없으면 일이 없거든요. 그리고 우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뭐 월급이란 게 없어요.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. 그래서 뭐 2월부터 6월까지 그냥 빵이에요, 빵. 이거 두고 싶었어요? 오빠, 어? 내가 밥 사줄게. 알겠어. 안 되겠다. 아니 그러면은 통장이 텅장이 된 이 사태에서 텅장? 직업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? 제가 많은 질문들을 받아봤어요, 이런 질문으로. 근데 저는 솔직히 제 직업을 너무 사랑합니다. 너무 좋아요, 제 직업이.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중국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소통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한국을 알리는 그런 자랑스러운 직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직업을 그만둘 생각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참 멋진 오빠입니다. 감정이 1도 없는데? 아 근데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? 사실 이게 안정화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만약 올해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그래도 조금 빨라질 수는 있겠죠. 근데 아무래도 올해는 힘들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내년이 돼서 이제 뭐 안정화가 좀 됐다 해도 안정화가 된 거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. 전 세계를 봐도 우리나라 굉장히 안전한 편인데 중요한 게 확진자가 수일 동안 0명이 돼야 안전한 거지 하루에 몇 명이라도 생겼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완전 안정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. 예를 들어서 마카오나 대만처럼 수십 일 동안 0명이다 그러면 그게 안전화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또 이 안전한 국가와 안전한 국가 사이의 여행만 이루어진다면 그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힘들 거라 이거예요. 어떻게 그거를 이제 그 나라만 콕콕 집어가지고 너넨 안전하니까 너네만 와. 이게 좀 말이 쉽지 국가 관계도 따져야 되고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힘든 상황이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가이드 업계나 아니면 여행 업계가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좀 제가 뭐 뉴스로 듣기에는 매년 지속될 확률이 많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겠죠. 예를 들어서 항상 유명한 곳만 가잖아요. 유명한 곳만 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가득할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선호할 수도 있어요. 좀 약간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관광지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곳을 많이 관광 개발을 해서 좀 상품으로 내놓는 여행사들이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.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단체 관광 같은 경우에도 사라질 위험이 좀 있는 건가요?
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. 왜냐? 단체 관광이 뭐예요? 그 말 그대로 단체예요.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뭘 다녀요. 근데 이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? 사람들 모여있는 걸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패키지 투어보다는 소규모 프라이빗 투어 같은 거, 가족들만 하는 여행 투어,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될 것 같아요. 가격이 좀 더 비싸도 안전을 위해서, 건강을 위해서 그쪽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. 앞으로 이런 힘든 상황이 또 와도 계속 가이드를 하고 싶은지. 그럼 나 뭐 먹고 살아요? 아, 때려쳐야지 그러면 그때 돼서. 아니 아까 하신다 그랬잖아요. 아, 내가 언제 그랬어? 제 직업을 너무 사랑합니다. 직업을 사랑해도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. 돈이에요, 사랑이에요? 갑자기? 방금 사랑했는데 사랑을 돈 때문에 버렸잖아요. 아, 그 사랑하고 이거 안 간다? 당황스럽네.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. 해외여행을 계획하시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뭐 제가 이 분들을 다 말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. 하지만 좀 조심히 확실히 좀 안전된 곳을 선택해서 가시면 좋겠어요. 물론 요 근래가 아니라 나중에 세계적으로 좀 더 안정화됐다는 그런 뭐 공표가 나온다, 그러고 나서 좀 더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언제 가실 건데요? 그래서? 내일? 네? 오늘은 저희 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, 다음화는 이 친구 무슨 일 하죠? 여행 에디터요. 네, 여행 에디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각종 질문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마카오 권이었고요. 저는 지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